하시는 이병길님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선곡해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안동역에서 고장난 벽시계 선사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병길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사실 영화 쪽하고 연극 쪽만 하고 드라마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신곡하면서 배우하고 싶을 때 꿈을 이뤄주는 곳이라 예, 저기 나 저한테는 특별히 아주 제 소망을 이룬 곳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어려운 걸 하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노래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 가수는 아니고 영화 배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영석님 덕분으로 하여튼 신곡에서 제가 원을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여기 우리 신곡왕 많이 저 방문하시고 좋은 일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